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이번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하비스 암롤트럭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차는 그제 경남 김해에 있는 법인회사에서 매입했고요. 아시겠지만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등록됐고 22년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조사 보증기간도 남아있고요. 뒤에 보시다시피 박스가 달려있는데 이것은 13루의 박스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15루의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달고 검사하시면 되고 저것도 쓰시면서 두 개 박스도 이제 같이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단에 명시하겠지만 한번 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차를 한번 본격적으로 보시죠. 네, 일단 날이 너무 뜨거워서 박스는 아예 내리진 않았고요. 일전에 한번 다른 영상 보시면은 제가 박스를 내리고 올리는 걸 영상을 따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사진 촬영하기 전에 살짝 올려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경 특장에서 암롤을 만들었고 한국 수리 측에서 압축으로 장착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간거리가 4260, 그러니까 중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압축으로 달린 중축 5.8톤의 암롤 트럭입니다. 네, 자동 도끼는 마찬가지 12월에 구조병은 다 완료했고요. 덮개에 대해서 구조병이 되기 때문에 현 상태 그대로 검사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력수는 300마력의 파비스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시원하다. 여기 보시면은 장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장키 이런 거 다 되어 있고 여기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축을 이 로드 세이브라고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실내에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은 6단 수동 미션에 뭐 하이패스 이런 거 기타 등등 되어 있고 주행 거리는 제가 반대편 가서 보여드릴게요. 오 시원해. 네,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가 잘 나오려면 9623km 경남 김해에서 경기도 화성 저희 사무실까지 가까운 오매도 불구하고 만km가 안 뛰었습니다. 제조사 보증기간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요즘 나오는 차기 때문에 락킹도 장착되어 있어요. 락킹 아시겠지만 이제 박스 주행 중에 이제 안전상 이후로 이제 세팅하게 되는데 제가 저번에 신형특장에서 한 200 정도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세팅되어 있으니까 지금 파비스 매입한 것만 해도 21년식 11월 거 한 대랑 이거 총 파비스 두 대 있으니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